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에서 보내드리는 2021년 5월, 6월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 안에서 형제된 자 무난 인사드립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달콤한 연휴를 만끽하셨나요?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코비드 상황이 잘 통제되어 대면 예배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는 소식이 이곳에 있는 저희도 기쁘고 춤추게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상 폭염으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해피한 날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곳 우간다는 지금 건기의 끝자락으로 오늘은 축복의 비가 내리네요. 하루 일교차가 심해 아침 저녁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감증과 소극적인 통제로 그동안 우려했던 코비드 사태가 다시 악화되어 검사 인원의 15% 정도가 확진자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7월 말까지 2차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학교가 문이 다시 닫혔고 허가된 차량 외에는 운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선교사님 한 분과 학부모님 한 분이 코비드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코비드가 너무도 가까이 있음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 맞는 것조차도 소극적이던 분위기는 확 바뀌어서 병원마다 백신을 맞으려는 긴 줄을 서지만은 원조에 의존하는 백신 양이 너무 소량이고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아 접종을 받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 언제 안정되어 정상화가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는 작년 3월부터 휴교 후 1년 3개월 만에 등교할 계획이었던 1, 2, 3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6월 9일 개학을 하루 앞두고 락다운이 다시 시행되어 학교에 오기만을 고대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 선교편지 이후 5월 한 달은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비롯해 음악, 미술, 체플 등 열심히 공부를 하고 2개월간 방학을 들어갔습니다. 방학 첫날 한 학기 중 잠언, 성경 쓰기를 완료한 두 명의 학생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과 상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3월 말 치렀던 국가고시 PLE 시험 결과의 발표가 교육행정부의 락다운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쌓으셨는지요? 저는 어버이주일 한인교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예년에는 70세 이상 주었는데 코비드로 일부 선교사님과 교민들이 많이 봉구로 철수하셔서 저에게까지 이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학교로 복귀하시면서 선물로 가져온 암탉이 처음으로 알을 낳았습니다. 우간다 결아는 노른자가 아닌 화이트 요크인데 오랜만에 신선한 계란을 맛보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락다운으로 교정 내 숙소에서만 지내지만 시설물 개선과 그늘 및 책읽기 등 소소한 일상들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서인지 식재료 주문이 수월해서인지 지난해보다는 지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던 시간이 그립고 천사들의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분들, 다음 문안 드릴 때까지 강건하시고 잘 지내시길 우간다에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우간다에서 안정근 정미향 선교사 올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위정자들에게 코비드 확산 방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2. 부작용 없는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과 정성화의 길이 조속히 열리도록. 3. 하나님의 은혜로 골든베리 스쿨 학생, 학부모, 스택 등 가족 모두가 강건하도록. 저희 부부가 락다운 기간 중에도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